안녕하세요. 사랑받는 대화법 저자 조한겸입니다. 저는 더 좋은 생각, 감정, 행동으로 변화를 이끄는 일이 즐거워서 15년 이상 기업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 강사입니다. 숭실대에서 커리어 학습 코칭을 전공해서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지금 한겸 에듀센터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코치협회 KPC 코치, 숭실대 한국커리어 학습 코칭 연구소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방향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관계가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깨달으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 내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더 열심히 연구하고 뭔가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도 더 연구를 해서 많은 것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요. 또 얼마든지 능력을 신장시킬 수도 있는 영역이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다른 친구는 슬픈 장면이 나오면 막 눈물도 잘 흘리고 이러는데, 나는 아무리 슬픈 장면을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만 딱 봐도 나는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보면서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은 공감은 아니다. 인지적으로 그 사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요즘 유행하는 성격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MBTI라고. 그 유형 검사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보셨을 텐데, 저도 역시 해봤습니다. 저는 두 번을 해봤거든요. 우선은, 20년도 전에 대학교 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년 전에 이제 해봤는데요. 두 번의 결과가 다릅니다. 대학생 때는요, 제가 T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요새 대화를 하다가 흔히 공감 능력 좀 떨어진다 싶을 때너 T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T가 저였습니다. 공감할 줄 모르고요. 이성적으로 따박따박 얘기하면서 뭔가 해결하려 들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연결하는 4단계 공감 대화법, 사랑받는 대화법을 꾸준히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몇년 전부터는 F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결과는요, 나오거든요. ENFJ. 네.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학습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공감. 저도 이제 한참 공부를 시작할 때 진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가장 머리 아팠던 부분이 진짜 도대체 공감이 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공감이 뭔지를 왜 알고 싶었냐면은, 저도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일상생활에서 가족이나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공감을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공감이라고 하면은 같이 같은 편인 척 해주고 막 격하게 반응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막 눈물도 흘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게좀 공감의 통념이더라고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진짜 공감이 맞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시점이 있습니다. 좀 인간관계에 좀 갈등이 생기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한 말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 동의하지를 않아요.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왠지 저 사람이랑 좀 같은 생각인 척 해야 될것 같고, 같은 편인 척 해야 될것 같고, 또 눈물도 흘려줄 것낼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좀 노력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뭔가 마음이 좀 허탈하고요. 느낌이 마치 내가 조금 다 타서 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것은 조금 공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한다면 이두 사람이 있을 때요, 두 사람이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공감이지, 한쪽은
막 노력해가면서 자기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공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많은 책과 논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와, 그렇게 많은 책과 논문들의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데요. 딱히 공감이 무엇이다,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다 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각자가 제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공감하고 비슷한 단어들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헛갈린다. 저 역시 좀 헛갈렸거든요. 좀 헛갈렸던 단어들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은 동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동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동화가 있거든요. 우선 동정은 다른 사람을 좀 딱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건데, 간혹 누군가 힘들다고 얘기했을 때 참 딱하다 불쌍하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순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나를 되게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내가 더 힘들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이 되게 매몰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동정은 좀 공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감은 동이 동조와 좀 같은 말인데 같은 생각이다, 같은 편이다 라는 식의 말입니다. 근데 같은 편이어도 공감은 아니고요. 같은 편이 아니어도 공감은 아닙니다. 같은 편이라고 해줘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완벽하게 옳지 않음에도 같은 편을 해준다면은 그 사람이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옳았어.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나 틀에 좀 갇힐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 동화는 감정이입인데, 감정이입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 흘려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같이 슬퍼해주고 뭔가 느껴주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이외에, 나하고 이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조금 차단하고 이렇게 하는 좀 뭔가 분리하는 듯한 그런 것이 있어서요. 이것도 좀 공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결과로는 공감은 그 순간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공감을 좀 받고 나서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찾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단절되었던 다른 사람과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도움의 과정이 공감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것이 공감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T였던 시절에 했던 공감이 좀 가짜 공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짜 공감은 대표적으로 생각을 중심적으로 말해주는 게 가짜 공감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 요새 일이 좀 잘 안 풀려,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 요새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을 했을 때요,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는 거지.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요새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인생 뭐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 어떻습니까? 뭔가 어디서 한 번쯤은 좀 들어봤을 법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말. 이런 말들을 좀 일반화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한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냥 받아들인 이런 답변이 좀 생각 중심의 가짜 공감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공감은요, 마음 중심으로 좀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힘들다 라고 말하면 어떤 상황에 무엇 때문에 좀 힘든지,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어떤 걸 조금 앞으로 원하는지, 필요로 하는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들어봐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과 현존하는 그 과정이 마음으로 들어주는 진짜 공감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짜 공감과 진짜 공감을 이렇게 조금 나눠봤습니다. 마음 중심 진짜 공감은요, 우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쉽게 4단계로 책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뭔가 공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도통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감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첫 번째, 우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막 얘기를 듣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네 마음은 어떤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게 어떤 뜻인 거야? 어떤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물어봐 준다면 그 사람이 쭉 본인의 마음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들으면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고 오롯이 들어주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공감한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보다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 스스로 내가 나하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과 자세, 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맞는 행동과 말을 한 것인지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평가 판단을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어떤 얘기를 해줄지 막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평가 판단하고 어떤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경청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쭉 들으면서 이 사람이 얘기했었던 말의 내용 중에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보고 들었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고 어떤 걸 중요하고 원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부탁하고 싶은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했을 거거든요.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다시 물어봐 줍니다. 아, 지금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 네가 이런 게 참 중요하고 필요해서 그때 이런 감정이었구나. 너는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야? 뭔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걸 확인차 이렇게 표현해서 말을 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반응을 할 겁니다. 만약에 맞다면 맞아 라고 내 마음이 그거야 내 말이 그거야 라고 할 거고요. 만약에 다르다 틀리다 라는 반응이면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다시 얘기할 거거든요. 그때는 좀 민망해 하시지 마시고 틀렸다라고 민망해 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그 사람의 말을 다시 듣고 아 네가 진짜 원한 건 그거였구나. 아 그래서 그런 생각이었구나 다시 받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4단계는 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고 그 사람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면 됩니다. 이게 공감의 4단계고요. 이 4단계를 통해서 공감이 이루어지고 라포가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의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기업교육 현장에서 카드게임을 가지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왔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신입사원이요. 이런 카드를 골랐습니다. 효율적이다라는 카드를 골랐는데요. 이 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좀 들어봤더니요. 이렇게 일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감의 4단계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 물어봤습니다.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그리고 땡땡님이 생각하기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건 어떻게 일하는 게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께서 본인 생각하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은요. 일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떠냐 하면 우선 업무를 받으면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구상하고 기획하는 시간이 조금 걸린답니다. 예, 그런데 본인이 생각을 딱 마치고 나서 일을 시작하면은 아주 빠르게 일을 해내실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본인은 구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물론 저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저는 좀 다른 생각일 수 있는데요. 이 순간에는 두 번째 단계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요. 나만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냥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잘 들었다는 걸 확인시켜줍니다. 이렇게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 땡땡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선 어떻게 처리할지 해결할지 구상하고 기획하시는 게 참 중요하시군요.
그런데 이 기획하는 시간을 잘 알지 못하고 상사가 왜 빨리 일을 하지 않냐고 체근하거나 질책할 때 마음이 참 불안하시고 좀 불편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땡땡님이 원하시는 건 일을 딱 맡으면 내가 구상하고 기획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래서 좀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이렇게 일하는 게 좀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일하는 게 진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상사가 저를 잘 모르고요. 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네 번째 단계. 다시 마음을 토닥여 줍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러셨군요. 라고 마음을 토닥토닥 해드리고요. 그 다음 단계로 대화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평가 판단하는 말 습관이 나쁜 이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판단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금처럼 상대방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조금 조언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말이 상대가 듣기에는 좀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평가 판단이라는 말은 상대를 봤을 때 상대의 말이나 행동 태도를 보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평가 판단하는 말들, 어떤 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 편파적이시네요. 너무 이기적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책임감 없이 하세요? 라는 말이 있다라고 친다면 편파적이다, 이기적이다,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이 일한다, 이런 말들이 평가 판단의 대표적인 말인데요. 문제는 나는 뭔가 나의 의견을 얘기한다, 생각을 얘기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파적이다, 이기적이다, 책임감이 없다라는 이 말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말에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나면서 말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반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참 편파적이시네요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치면은 나는 편파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편파적이고 이상하고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 아주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어디를 봐서 편파적이에요? 라고 반응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니 땡땡님 일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책임감 없이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무책임하다, 책임감이 없다, 이 말에 반응합니다. 네? 제가 책임감이 없다고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땡땡님이 더 책임감 없어 보여요. 라고 감정을 가득 담아서 발끈하게 되는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반응한다, 상대방의 말에 말린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보세요. 편파적이네요? 아니다. 막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 듣는 사람이 있나요?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는 두 사람만 존재해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가운데 말이 막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운데 벽이 쌓이고요. 서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말귀가 통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벽 같다, 요새는 직장에서 꼰대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소통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말이 평가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평가 판단하는 말이 모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조금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함께 일을 할 때 의견을 나누거나 뭔가 해결 방안을 찾거나 뭐 이럴 때 있잖아요. 회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생각이, 평가 판단하는 말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관계를 맺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내가 뭔가 찔려가지고 뭐 발끈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피드백을 수용하는 영역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진단에 대인관계 유형을 진단하는 거에 조아리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아리의 창에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창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피드백을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독 열린 창의 크기보다 보이지 않는 창의 크기가 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의 고집이 세고 남의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 나의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거를 탁 건드려. 역린을 건드리면 발끈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존감이 되게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불편한 평가 판단의 말이 아니라요. 평가 판단의 말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칭찬해요. 와, 성실하시네요. 이런 것도 다 평가 판단의 말이에요. 성실하시네요. 와, 성공하셨네요. 뭐 이런 말들이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는데도, 칭찬인데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칭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 판단의 말을 하는 거 좋은 의도일 수 있는데, 자존감이 낮거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의 수용 능력, 피드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영역,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상대방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는요, 잘 들어보면 나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집구석이 돼지우리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이 평가 판단도 들어가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집을 더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나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수긍을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말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평가 판단의 말을 대화를 할 때 이 말로 시작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평가 판단의 말은요, 일을 할 때 얼마든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들이고요. 그 다음 평가 판단의 말이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언제냐면 상대방이 직접 요청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생각을 좀 말해줘 라고 요청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도 잘 받아들이고요. 그게 상대방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랬는데 그 솔직하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요. 나는 솔직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솔직하지 않대요. 더 솔직하게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막 생각해요. 나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나보고 솔직하지 않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얘기할까? 막 고민하다가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하겠는데 너 너무 권위적이야. 친구야, 내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 요새 배가 너무 나왔어. 자기관리 안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또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솔직하다의 개념이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솔직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 솔직의 개념을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직설적인 표현을 솔직하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직설적인 표현을 일명 말하는 패폭, 뼈 때리는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 뼈 때리는 말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평가 판단의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고 조금 권해드리냐 하면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보고 들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과 느낌이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가 필요하고 원하고 그래서 뭘 부탁하고 싶은지 나에 대한 나의 마음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하기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솔직하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말한 친구의 말 있잖아요. 친구야, 솔직히 얘기할게. 너 권위적이야. 너 배 나왔어.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친구에 대한, 너에 대한 평가 판단이에요. 너가 권위적이고 너가 배 나왔어요. 너가 자기 관리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직하다라는 개념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진짜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너에 대한 평가 판단을 얘기하는 걸 원하는지를 한번 체크하시고 말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오해가 되지 않게끔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 맞니? 그 생각을 내가 이제 말해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물어봐주고 나는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때는 말해도 되는 거죠. 합의가 됐으니까요. 근데 서로의 솔직하다는 개념이 달라서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또다시 상처받을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하기는 사실 사랑받는 대화법의 저자인 저도 너무나 일상에서 자주 쓰는 아주 미운 말 중에 하나인데요. 저 또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강요하기는요, 내가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비난이 따를 것이다 라는 위협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주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좀 우위에 있는 사람 있죠. 힘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이 주로 많이 쓰는 대화법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부모하고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 내에서 상사하고 부하와의 사이에서 좀 많이 나오는 대화가 강요하기입니다. 그 부모하고 아이하고의 대화에서는요, 예를 들어 드리자면 저도 지금 28개월 아기를 좀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지만 아기가 8시나 9시쯤에는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부모로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왜 일찍 자야 됩니까? 라고 부모들한테 여쭤보면 일찍 자야지 키도 크고 성장도 잘 되고 아이한테 좋으니까 일찍 자라고 하죠 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아이가 8시 9시에 일찍 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일찍 자야 부모님이 술도 한잔 할 수 있고요, 드라마도 좀 볼 수 있고요, 내가 보고 싶은 책도 좀 보고요, 좀 쉬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도 좀 큽니다. 네, 그래서 강요하기는 어떤 순간이 조금 폭력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상대의 욕구보다 나의 욕구가 너무 커서요, 이 상대방의 욕구를 돌보지 못할 때 폭력이 될 수 있고 좀 단절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직장 내에서 상사하고 부하 사이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강요하기인데 이 말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은 상사의 어떤 마음이 조금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내 방식대로 해, 나처럼 해봐가 깔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상사는 본인이 갖고 있는 수단 방법이 전적으로 옳다, 이것만 통한다 라고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본인만 갖고 있는 수단 방법이 옳다, 나의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것도 좀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강요하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말할 때 흔히 포장하는 가장 좋은 말이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엄마가 괜히 이러겠어? 다 널 위해서야, 김대리 다 김대리 잘 되라고 내가 이러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포장을 하거든요. 포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그게 나를 위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전혀 저를 위한 게 아닌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강요의 말은요,
다 널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좋습니다. 내가 조금 걱정돼서 도와주고 싶어. 함께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마인드로 함께 해보자. 도와주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고, 조언, 교육. 저도 참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문득문득 해놓고도 아차 하는 순간들이 저도 있어요. 충고, 조언, 교육하기는 누군가가 자기의 고민이나 고충, 애로사항을 이렇게 토로하고 뭔가 하소연을 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말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없을까? 난 진짜 루저인가 봐. 뭐 이렇게 막 자기 넋두리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아유 다 그 나이 때 그런 생각 하는 거야. 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야 그게 그렇게 걱정이면은 이 책 한번 읽어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육하기인데요. 사실 그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책을 읽는 거 이런 방법들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해결책을 좀 찾고자 물어봤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순간에 내 감정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줘, 내 마음 좀 알아줘 이런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봐 주지 않고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육할 때는요, 사람이 마음이 참 슬퍼집니다. 더군다나 그 말이 옳은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해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아직 그 말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고, 조언, 교육하기는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우선은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기에 좀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필요한 순간에, 아주 필요한 순간에 말해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제가 책에다가 그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바로잡는 말은요.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B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 어떤 예시를 하나를 적어놨느냐 하면은 시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돌아가시고 나서 와이프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빠, 진짜 어머니는 왜 그러시지?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냉장고고 찬장이고 다 열어보실까? 나 살림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요. 남편이 아니 또 자기는 무슨 우리 엄마가 자기를 검사한다고 그래. 다 자기 도와주려고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 거지. 진짜 자기는 꼭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더라 라고 이렇게 대꾸하는 거, 대답하는 걸 바로잡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말 자체를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부정당한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실제 부부의 관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냉랭해졌겠죠. 네, 당분간은 말을 하지 않고 지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로잡는 거, 이것도 조금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큰 영향이 미치는 말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는 우선 뿌리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책에다가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법입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마음 연결 대화법은요, 뿌리가 비폭력 대화를 창시하신 마셜 로젠버그라는 분의 그 비폭력 대화에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근데 비폭력 대화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 간디를 조금 떠올리세요. 맞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간디의 아임사 정신에서 나온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딱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 또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비폭력이면 폭력의 반대니까 폭력은 싸우고 때리고 전쟁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하고 이런 것들, 물리적인 폭력을 우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비폭력이면 싸우지 않는 거, 때리지 않는 거, 전쟁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셜 로젠버그가 말하는 비폭력 대화는요. 우리가 폭력 이외에, 물리적인 폭력 이외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사고 방식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비폭력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비폭력, 그러니까 폭력의 대표적인 그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 뭐냐면 타인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다음 비난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폭력은 타인에 대한 평가, 판단, 비난의 것들을 조금 멈추고 서로 좀 배려하고 연결하는 긍정적인 사고 습관을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를 해서 4단계의 대화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이고요. 두 번째는 느낌을 표현하는 거, 감정 표현하는 거. 세 번째는 욕구를 표현하는 거. 네 번째는 부탁을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하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관찰하기는 우선 그 상황에 내가 객관적으로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서 보듯이 구체적으로 그 상황이나 어떤 들은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찰하기가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훈련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게 관찰하기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도 어렵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대부분의 말들이 언어가 평가 판단의 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관찰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적으로 바로 입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평가 판단의 말이. 어떤 장면을 딱 보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들어. 어우 잘 빠졌네 막 이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다는 게 뭘 보고 더럽다는 건지, 사람이 더럽다는 건지, 어떤 환경이 더럽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평가 판단이라는 건 느껴지시죠? 잘 빠졌네 이 말이 자동차가 잘 빠졌는지 사람이 늘씬한지 모르겠지만 평가 판단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다른 질문에서 대답을 했지만 평가 판단의 말에는 상대에 대한 뭐 비난하는 뉘앙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말에 상대방이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반응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걸 막고 대화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첫 시작은 평가 판단이 아니라 관찰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대화가 관찰로만 딱 끝나면 이게 또 비난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부부 사이가 조금 지금 냉랭해요. 관계가 안 좋아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다음날 퇴근을 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와이프한테 설거지가 저만큼 쌓여 있네? 라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쌓여 있다 라는 건 봤으니까 관찰인데요. 상대방은 이걸 관찰로 듣지 않고요. 나를 비난한다고 들어요. 설거지를 하지 않고 쌓아둔 나한테 비난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2단계가 뭐냐 하면 관찰로 끝나면 안 되고요. 느낌을 표현합니다. 느낌. 그걸 보고 내가 느낌이 어땠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느낌이나 감정 좀 어떻게 표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가장 많이 쓰는 표현법이 첫 번째, 죄책감 수식입니다. 저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내가 내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상대방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 진짜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 때문에 실망했어. 너 때문에 화가 났어. 오빠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짜증이 나. 뭐 이런 거 있죠. 자,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이런 모든 감정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너한테 있어요.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어때요? 아, 저 사람의 감정이 이렇구나 라고만 받아들여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있다. 너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쾌하고 그 말에 또 이 사람도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느낌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느낌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느낌이나 감정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나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모든 느낌과 감정은 내 안에 원인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욕구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욕구는요, 그 순간과 상황에 내가 무엇을 중요하고 필요로 하고 원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욕구거든요. 만약에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고요.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 단계에 너 때문에 실망해서 너 때문에 화가 나는 뭐예요?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걸 원했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건 그 욕구에 따라서 충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욕구가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느낌이고요. 욕구는 내가 그 순간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욕구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부탁인데요. 부탁은 처음에 관찰, 뭘 보고 들었는지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 느낀 감정을 말하고 욕구,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원했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네 번째는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단계입니다. 부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결 부탁과 행동 부탁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말이 뚝뚝뚝뚝 끊길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이어갈지 모르겠다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연결 부탁입니다. 연결 부탁은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화에 이렇게 초대하는 말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지금 어떻게 들려요? 지금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할 의향이 있는지 조금 말해 주시겠어요? 지금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연결해 나가는 거죠. 대화로 초대하는 게 연결 부탁입니다. 반면에 내가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를 좀 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싫어하는 어떤 행동과 자세, 그런 말 같은 거를 계속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안 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부탁하는 게 행동 부탁입니다. 근데 행동 부탁을 할 때 사람들이 막연한 말로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인 사이를 이렇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오빠 나를 좀 더 사랑해줘 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이해는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달라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죠? 나를 좀 믿어줘, 신뢰해줘 이 말도 알아는 듣겠지만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건지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말하는 게 구체적인 행동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 더 좀 활기차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침에 출근하면 서로 인사부터 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인사를 하는 게 행동이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과 말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 부탁입니다. 이렇게 마음 연결 대화는요, 마셜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것이다. 그 4단계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순서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감을 잘하는데도 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 인생을 통해서 부단히 훈련을 했던 아주 꿀팁 같은 것들인데요. 첫 번째는 우선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청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내 할 말을 잘 못했을 때 경청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잘 들으시려면 먼저 내 말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듣기와 말하기 중에 듣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이 경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 연결 대화 마셜 로젠버그는요, 듣기와 말하기 중에 이 말하기를 먼저 하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듣기에 있어서도요, 마음에 이 듣기의 수용 영역, 용량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용량이요, 때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내가 조금 심신이 편안하고요, 일도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막 컨디션이 좋고 막 이래요. 에너지가 넘쳐요. 이럴 때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해도 막 길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심신이 좀 고달파요. 돈도 안 벌려요. 일도 안 풀려요. 컨디션도 막 난항해요. 이럴 때는 아주 짧은 말도 어떤 순간에는요, 듣고 있는 것 자체, 참고 듣는 것 자체가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이렇게 듣기에 대한 용량이 되게 달라집니다. 근데 특히나 듣기의 용량이 확 줄어드는 때가 언제냐면 내가 내 할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우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불킥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죠?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불킥을 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생기면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가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감하는 팁은 잘 들으려면 우선 내 말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요. 상대방의 나쁜 말과 나쁜 감정 표현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두 사람만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강사님, 저는요 진짜 상대방을 공감해주고 싶고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을 못 해주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면 기분이 나빠진대요. 처음에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상하더래요. 나보고 나쁜 사람이다, 너한테 책임이 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에 자기가 공감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상대방은 이 말하기, 듣기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받거나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마음이나 생각,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 본인이 알고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비극적인 방법으로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한번 휩싸이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강할 때는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생기느냐 하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이 단어들 중에서도요, 막 찾아요. 어떤 말이 가장 모질고 독하지? 어떤 말이 얘를 타격 줄 수 있지? 어떤 말이 가장 강할까? 이걸 찾아서요, 가장 독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조차도 사실은요, 내 마음이 지금 이래.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나 좀 도와줘. 내 마음 좀 돌봐줘. 제발 좀 도와줘. 마음 좀 알아줘.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말과 감정에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아,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관점을 바꾸셔서 조금 달리 들어보시면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 그때 첫 번째 키가 뭐냐 하면 지금 네가 이렇게 많이 화가 난 것 같은데 네 마음이 어떤데 이렇게 많이 화가 난 거야? 라고 마음을 한번 물어봐 주신다면 대화의 물꼬가 아주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트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방금 얘기했고 내가 잘 들었다고 반응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녹음기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돌이표처럼요. 그럴 때 사람이 지치잖아요. 근데 이때는 진짜 대화를 잘 하시려면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왜 같은 말을 반복할까? 여기에 조금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을 왜 계속 반복을 하느냐 하면요.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 그때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물론 나는 그 말에 반응을 해줬어요. 고개도 끄덕여주고요. 맞다고 하고요. 충분히 이해한다라고도 얘기해줬는데 이 말로는 그 사람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내가 감정이 어떤지, 내가 진짜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줘야 돼. 이게 무의식적으로 올라와서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상황에 딱 놓이신다면 아까 그 말 했는데 라고 반응하시기보다는
아, 내가 공감하는 표현이 조금 부족했나 보다. 다시 한번 들어주고, 다시 한번 공감해야 줘야지, 라는 관점을 좀 가지시고, 마음을 조금 더 열어보신다면, 대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팁꼭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어떤 사람이 아주 가볍게 던진 말인데,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마음의 비수가 될 만큼 큰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의 경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떤 기업에서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할 때, 상사분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좋겠다,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하느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요. 강의도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데 상사분은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고 힘든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그냥 겉보기에 예쁜 옷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그 지방의 음식도 먹고 뭐 구경도 하고 뭐 이럴 줄 생각하시는 거죠. 전혀 구경도 못하고 뭐 맛집도 못 가고 그냥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되게 큰 상처가 됐어요. 아, 나의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뿐더러 나를 참 귀중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상처를 받았는데요. 누구나 이런 말 한마디는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말하기를 그 마음 연결 대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드코어 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책에도 적어놨는데요. 제가 기업 교육 실습할 때 하드코어에 대한 실습을 하는데요. 다양한 사례를 좀 받았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야, 나도 네 업무 하고 싶다. 네 일이 더 쉬워 보여. 그 다음, 어떤 아버님께서 딸한테,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공무원 준비나 해라. 뭐 이런 말들이, 아주 깊은 상처가 되는 하드코어의 말이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번 듣고 나면은 이 마음 안에서 이게 계속 쌓이고 힘들었던 게 풀리지가 않고 계속 있으면요. 그 상대방하고 만났을 때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하고의 대화에서 공감하기가 더욱 쉽지가 않아요. 왜냐?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그 듣기에도 마음의 용량이라는 게좀 계속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감해주는 용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더 공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진짜 저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요. 공감도 안 되고요. 공감하기도 싫어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감하기도 싫대요. 뭐, 연결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가 우선 충분히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여유롭고 이렇게 풍부하고 풍성해야지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이 여유롭지 않고, 내 마음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타인 공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타인 공감을 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요, 타인 공감보다는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고,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과 좀 연결하면서 자기 공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힘든 순간에 아무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최소한 나 자신은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응원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진짜 내 공감이 먼저 필요하다. 내가 나를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랑받는 대화법 챕터 4에 보면은 그 상황마다 솔루션들을 제가 조금 방법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놓았습니다. 보시고, 화가 나는 상황, 어떤 상황 그 맞추셔가지고, 필요하신 상황에 자기 공감 솔루션을 조금 시도를 해보시고, 그걸 조금 쓰면서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마음이 확 가라앉는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내 공감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가 충분히 마음을 조금 공감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타인 공감이 아마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거 저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문 강사로서 늘 생각해 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는 대화가 배구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학창시절에 체육시간에 배구 해보셨죠? 그 상대편 매트에서 이렇게 공이 날아오면은 이 공을 이렇게 이렇게 받거나 이렇게, 이렇게 치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대화를 할 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이 말을 우선 받아준 다음에 내가 그 말을 내 말을 이렇게 딱 받아서 쳐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대화 현장에서 살펴보면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받아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하지 않고 좀 독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 주고받는 과정 중에 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질을 결정하는 게 바로 공감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대화와 나쁜 대화가 조금 갈립니다. 좋은 대화하고 나쁜 대화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대화를 할 때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생각을 인정해주는지, 내 감정, 느낌을 알아주는지, 나의 욕구까지 캐치해서 표현해주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결국 보면은 생각과 느낀 감정과 욕구인데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기도 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연인이나 가족 사이도 그렇고요. 마음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고요. 오빠, 오빠는 내 마음도 모르고 막 이러면서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 마음을 알아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대요. 더군다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알아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말을 잘 듣다 보면은, 경청하다 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신념, 성격, 그 목표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 느낌, 욕구,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잘 캐치해서 표현해 주시다 보면 좋은 연결, 좋은 관계를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대화를 사랑받는 대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책에 그 프롤로그에서부터 적어놨는데요. JTBC의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를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저의 인생 드라마라고 할 만큼 정말 잘 봤던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연미정의 모습을 조금 보면서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되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연미정이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그 긴 스펙트럼에서 어느 한 구간에서는요, 연미정처럼 다양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되게 겪고 고민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마음앓이도 좀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공감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도대체 공감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공부를 했고요. 그것을 실제로 저의 인생에 조금 적용을 해봤습니다. 남편하고의 대화, 시어머니하고의 대화, 직장 동료와의 대화, 친구하고의 대화, 많은 대화에서 훈련을 통해서요, 제가 제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고 대화하는 방법 자체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바뀌고 나니까 상대방들이 저를 대하는 것들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받는 대화법으로 지금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사랑받는 대화법을 통해서 이 공감 능력이 얼마든지 학습 가능하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큰 도움 받으시고 사랑받는 대화법으로 늘 사랑받는 사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